내 유니콘 오토폴더다. 아하, 아라리의 기린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예쁜 삼성의 폴더폰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매직콜폰인데요. 이거 진짜 이쁘지 않나요? 이 애니콜 매직콜폰은 2009년 8월에 출시한 피처폰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LG전자의 롤리팝 시리즈가 굉장히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거를 잡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가로가 50.9, 세로가 107, 두께는 13.4mm고요. 무게는 111g으로 요즘 스마트폰들과 비교하면 정말 가벼운 무게인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240x320 QVGA 해상도의 2.6인치 TFT LCD 디스플레이고요. 26만 2천 컬러의 색상을 지원합니다. 이 매직콜폰은 외부에도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77개의 LED가 쫙 박혀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14개의 RGB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RGB LED에는 여기를 되게 막 홀로그램 되게 이뻐 보이게끔 컬러 라이팅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여기 있는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 폴더가 싹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기능이 있는 핸드폰이었습니다. 색상은 사파이어 블루, 캔디 핑크, 화이트 실버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었는데요. LG U+ 전용으로 라벤더 퍼플 그리고 블루 실버라는 컬러도 있었습니다. 매직콜폰의 배터리 용량은 880mAh입니다. 충전은 요 옆에 있는 이 충전 포트에서 할 수 있는데 어떤 충전기를 써야 되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세요? 이런 충전기가 국가 표준이었어요. 이게 24핀 충전기인데 24핀보다 좀 작아지면서 슬림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 좀 효율을 높인 그런 제품이 20핀이에요. 그래서 이 매직콜폰에는 20핀 충전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4핀에서 20핀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젠더까지 패키지에 들어 있었습니다. 싹 이렇게 꽂으면 충전이 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충전을 했죠. 이렇게. 그쵸? 그런데 이 매직콜폰이 조금 아쉬운 게 후면 카메라가 여기 달렸고 전면 카메라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롤리팝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롤리팝은 진짜 이쁘게 나왔어. 내가 롤리팝으로 셀카를 찍고 나서 내 인생샷을 몇 개 많이 건졌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들면 내가 핸드폰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고개를 자꾸 들어요. 화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셀카 찍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기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직콜폰이 좋은 게 동작 인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주사위 게임도 할 수 있고요. 윷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있고요. 게임이 있어요. 참참참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핸드폰과 참참참 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스트랩을 여기다 달아주는 게 간지 폭발. 핸드폰 사면 케이스는 필수적으로 끼우듯이 이때 당시에는 핸드폰을 사면 이 스트랩, 이런 핸드폰 줄 이런 것들을 줬었어요. 오른쪽에 핸드폰 줄을 다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갤럭시 Z 플립이 출시가 되고 지금 이미 이거 개통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폴더폰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기기가 출시가 되면서 사실 이런 스트랩 한번 달아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케이스에 스트랩 홀을 마련해 놨습니다. 아라리 케이스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갤럭시 Z 플립 사신 분들은 케이스 사시려고 검색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정말 죄송하지만 살만한 거는 아라리 제품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갤럭시 Z 플립 전용으로 나온 아라리 케이스는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었고요. 그런데 더 좋은 점은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스트랩을 달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아라리의 투명한 케이스, 누킨 먼저 보여드릴게요. 갤럭시 Z 플립을 샀을 때 들어있는 기본적인 번들 케이스와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번들 케이스는 투명하긴 한데 이렇게 이쪽 테두리가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라리에 눕힌 케이스는 여기까지 전부 다 온통 다 투명한 그런 케이스고요. 기본 번들 케이스는 이쪽에 양면 테이프가 붙어져 있거든요. 이걸 제거하고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에요. 아라리 눕힌 케이스는 갤럭시 Z 플립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이 기기에 딱 맞도록 설계가 된 거여서 접착제 없이 그냥 붙어요. 어떻게 착용하는지 착용 방법 보여드릴게요. 갤럭시 Z 플립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앞면에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를 이렇게 대고 한쪽을 살짝 걸쳐주세요. 왼쪽 부분을 이렇게 살짝 걸쳐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을 꾹 눌러주세요. 착용이 끝났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왼쪽 부분을 살짝 걸쳐주시고 오른쪽 부분을 꽉 눌러주세요. 착용이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내가 여기다 스트랩을 끼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케이스를 다시 벗기셔서 이렇게 스트랩을 딱 꽂아주세요. 그래서 똑같이 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오른쪽을 꾹 눌러주면 착용이 완료됐습니다. 손목에 달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투명한 컬러가 제일 인기가 많은 그런 케이스고요. 누렇게 변하는 일도 없고 단단하게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케이스가 바로 이 누킨입니다. 다른 컬러도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까만색 제품입니다. 이게 또 무광으로 돼 있어서 지문이나 뭐 이런 거 묻지도 않아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스트랩을 착용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짜잔! 요거는 레드 컬러인데요. 요건 쨍한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건 역시 무광으로 처리가 돼 있고요. 되게 예뻐요. 이게 색상이 채도가 딱 적당해서 막 너무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튀는 것도 아니고 여성분들 핸드백이나 이런 데서 딱 이런 거 딱 꺼내시면 뭐야? 팩트야 뭐야?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쨍한 컬러 좋아하시면은 선물하기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컬러, 투명한 누킨이라는 제품이 있고 컬러가 들어간 에어로 제품은 레드, 블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제품의 공통적인 장점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트랩 홀이 있어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때 느꼈었던 폴더폰 감성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다라는 거. 핸드폰은 계속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해물질이나 뭐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겠죠? ROHS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디자인 포 삼성이라는 마크는 삼성전자에서 직접적으로 이 케이스에 대한 호환성 검사, 품질 검사 를 실시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이런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해야만 붙일 수 있는 마크가 바로 이 디자인 포 삼성인데요. 아라리의 갤럭시 Z 플립용 케이스는 전부 다 디자인 포 삼성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품질이라든지 호환성 이런 것들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갤럭시 Z 플립에도 카툭 튀가 약간은 있거든요. 케이스가 카툭 튀를 완전히 보호해주기 때문에 카메라가 직접적으로 바닥에 닿아서 흠집이 나는 일은 막아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더보기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구독, 좋아요는 당연히 누르셨겠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대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잇!